이런 주군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사람, 바로 귀신을 보는 여자 태공 씨.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겪고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겨요. 귀신이 보이는 좋은 능력은 아니지만 그 어떤 무서운 능력 때문에 삶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해진 그런 슬픔과 비탄에 빠진 그런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낮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귀신들이 찾아와서 자꾸 괴롭히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서 대인관계가 다 무너져서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롭고 슬픈 그런 역할인데, 죽은의 태양은 화려하고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포를 실감나게 표현해냅니다. 드라마 보시다가 너무 무서워서 보기 싫어하실까봐 걱정일 정도로 지금 찍는 신들이 너무 무섭고요. CG를 일찌감치 시작해서 지금 아주 멋진 그런 CG 화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아주 공들여서 지금 촬영 중이고 그리고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